지구에는 다른 의미의 북극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축의 북쪽 끝에 있는 지리적 위치의 북극이며 다른 하나는 자력에 의해 작동하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의 끝, 즉 자기적 북극이죠.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도 같습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흘러들어가는데 현재 지구의 자기장은 N극이 남극이고 S극이 북극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과 관련하여 과학자들이 최근 들어 자주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는 조만간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벌어질 현실인 지구 자기 역전현상에 의한 전 지구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몇몇의 멸망론자들은 이 현상으로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있자면 정말 지구가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데요. 지구의 자기가 역전하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지구 자기의 생성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지구의 외핵은 철과 니켈 같은 금속 물질이 4,400도씨에 이르는 뜨거운 열기에 의해 액체처럼 녹아 있으며 지구의 자전 운동과 핵 내부의 열 그리고 밀도가 지속해서 뒤바뀌는 등의 복잡한 유동으로 외핵의 금속 액체들이 활발하게 대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지구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는 이론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구 자기장은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구 자기장은 태양에서 평균 초속 500km 미터가량의 속도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생명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태양풍이란 태양에서 방출되는 각종 미립자들이 바람처럼 뿜어져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죠. 지구 자기장은 태양을 향한 쪽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데 태양풍을 막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이런 비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에 붙잡힌 벤 앨런데라고 부르는 방사성 입자들의 띠가 형성돼 있는데요. 벤 앨런데의 구성물질은 대부분 이런 태양풍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고에너지의 미세 입자입니다. 만약 지구 자기장이 없다면 이 입자들은 지구의 직격으로 쏟아질 것이고 지구 대기의 오존층은 전부 파괴될 것이며 태양풍의 강력한 감마선과 방사능, 자외선 등에 의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중요성은 화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화성 표면을 관측해 분석해보면 퇴적암과 유사해 보이는 흔적 등 과거에는 화성에 상당히 많은 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은 42억 년 전 거대한 충돌로 인해 내부의 핵이 급속히 식어버렸는데 이에 따라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지고 대기는 태양의 공격으로 뚫려버렸으며 물이 우주로 다 증발해버리고 각종 해로운 광선과 고농도의 방사능으로 인해 죽음의 행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지구 자기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양의 활동이 격렬해질 때마다 지구의 극지방에 더 자주 보이는 오로라도 막연히 지구의 아름다운 한 풍경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방어하며 생기는 치열한 싸움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치명적인 방사선과 감마선 등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리적 위치의 북극은 움직이지 않지만 자기적 북극인 자북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하게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데 지구 자력의 근원인 외핵이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흐르는 액체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외핵은 지구의 자기가 뒤바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지구의 자기가 역전할 것이라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북극의 위치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자북극은 1831년부터 캐나다 북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방향으로 1년에 약 12km의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연평균 55km에 이를 만큼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또한 200년간 지구 자기장이 약 15%나 약해졌다고 관측된 점도 지자기 역전이 일어날 강력한 징후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사이의 지역은 자기 강도의 변화가 심한데요. 남대서양 변칙으로 불리는 이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징후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지구의 자기 역전 현상은 곧 우리에게 닥칠 현상이며 매우 임박했다고 말이죠. 사실 지구 자기장 역전은 지구 역사상 빈번하게 발생했던 현상으로 평균적으로 20에서 30만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던 매우 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질학자들은 땅속에 파묻혀 있는 철광석의 자성을 분석해 과거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추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구의 자북극과 자남극은 지난 8,300만 년 동안 183번 위치를 바꿨으며 가장 최근의 지구 자기 역전은 78만 년 전에 일어났죠. 그런데 잠깐!
평균 20에서 30만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78만 년 전이라니 이미 그 주기가 많이 지나 있는 것을 보니 지구 자기 역전은 정말로 지금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2003년 개봉했던 재난 영화인 코어에서는 지구의 핵이 운동을 멈추고 지구 자기장이 사라져 파멸에 이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지구 자기가 사라지며 생기는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날아가는 새들이 방향을 잃고 벽에 부딪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강력한 낙뢰가 발생해 건물들을 때려 부수기도 하며 뜨거운 열기에 의해 금속 구조물도 녹아내려 온 도시가 불타오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새들은 자기장을 이용해 먼 거리를 틀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눈이 있으므로 벽에 부딪힐 일은 없으며 낙뢰가 콘크리트 벽을 산산조각 내지도 못합니다. 혹여나 영화와 같이 지구의 핵이 갑자기 멈춘다든가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구자기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당장 지구가 멸망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지질학자인 브래드 싱어 박사는 액체 외핵에서 자기장을 꺼버려도 견고한 고체 내핵에 자기 에너지가 있어서 반전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최소 수천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자기 역전현상은 분명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완전히 바뀌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천에서 수만 년 동안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북과 잔함의 위치가 바뀌며 GPS와 같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장비들에나 영향이 있을 뿐 오랜 시간에 걸쳐 바뀌는 것이니 인간도 다른 동물들도 거기에 맞춰 적응할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있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간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는데 지구 자기 역전현상은 인류가 자기장을 인지한 후 처음 겪어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지구에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멸망론자들이 말하는 지구 자기 역전현상으로 인한 대멸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대멸종은 역사적으로 다섯 번밖에 없었지만 지구의 자기 역전현상은 지구 역사상 주기적으로 자주 일어났던 흔한 현상이며 인류의 조상은 물론 그 현상을 겪었던 다른 생명체들도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동안 N극과 S극이 완전히 바뀐다면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고작 수십 년 만에 지구의 자기가 뒤바뀌었다면 지구의 핵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며 지구는 이미 지옥의 행성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왠지 자석을 가지고 놀고 싶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